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상수도 운영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치 조례 개정을 제안했습니다. 인천시 상수도혁신위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7개 단기 혁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. 혁신위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돗물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공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 대체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. 또 상수도 사업본부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높이고 2년 또는 3년 임기제를 도입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.